세호는 노란 깃발 지겹다 이제. 저희들은 이 노란 깃발을 절대로 없애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보관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월호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가슴에 묻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보관해달라고 저희들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노란 깃발 지겹다는 발언은 뭐죠, 그러면? 아, 노란 깃발 지겹다는 거는 그것은 지금 보십시오. 저기 여기는 그래도 좀 보관을 하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그 가로등 옆이나 이런 데 막 찢어지고 비가 맞아서 너덜너덜한 건 정말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그렇게 오래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양새도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그렇게 애도하는 마음이 회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단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더 이상 저렇게 하는 거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더 진짜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 만약에 지금 하시면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야? 뭐 다른 것은 불법 아닙니까? 뭐? 아니, 지금 어쨌든 이 하시는 부분에는 불법인 걸 아예 다른 것은 불법 아닙니까? 저희들 제가 처벌 받을게요. 네? 처벌 받을게요. 아니, 만약에 저희 시민들이 하나하나 작성하신 이 리본을 만약에 송계했을 시에는 송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송계가 아닙니다. 보관입니다. 보관.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훼손하면 그렇게 하세요. 훼손하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훼손하는 우리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팔라니 거 잡아. 잠깐만. 너라고. 손에 있는 거 빼요. 뭐야. 안돼. 너라고. 됐어요. 네, 오늘 그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떼지를 못하지만. 뭐 나중에 제가 뗀 것을 사진을 찍어 제가 올릴게요. 영상으로 우리 사이트에 올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뭐 일베에서 아니요, 뭐 저희 이거 일단은 저희가 저 행동하는 양심 실천을 몸부라고 그 행실부 사이트 있거든. 거기다 일단 올리고 거기 올리고 일베에 올릴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 일베에 그래서 국민들이 계시고 그렇게 하면